안녕하세요. 연극 2장입니다. 연극 2장에서 어머니 역을 맡은 강지은입니다. 연극 2장에서 작은아버지 역을 맡은 성노진입니다. 첫째 아들 역을 맡은 김주환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사십니다. 어느 날 죽은 남편의 동생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남편의 무덤에 물이 차올라 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을 생각해봅니다. 집을 떠난 자식들도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시대를 애도합니다. 꿈인 듯 현실인 듯 반복되는 남편의 이장과 엄마의 귓속에 들리는 매일 같은 소리에 벽에서 나는 쾅쾅대는 그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이장과 그 소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게 흐름을 따라가면 좋은 연극의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입장 연극 2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렁거리